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깨맥입니다. 어제는 반드시 조심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주간 또 하락하면서 3,951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ISM Price Paid Index가 51.3이 나오면서 컨센서스 46.5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ISM Manufacturing 기호는 컨센서스 48.0보다는 적은 수치를 보여주었지만 지난달의 수치인 47.4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수치인 47.7을 보여주면서 경제는 매우 강하며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죠. 물론 투자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감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투자로서 저도 이러한 이벤트와 연관이 있는 변수와 비교를 하고 그 변수가 선행지표 역할을 해준다면 확률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올지 적은 수치가 나올지 가늠을 해볼 수 있고, 이로써 조심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멤버십분들께 공유드렸던 자료로 어제 발표가 되었던 Price Paid Index와 구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구리와 Price Paid Index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과거 2005년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 구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Price Paid Index 또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볼 수 있던 것입니다. 이런 것도 모른 채이 결과가 나와도 분할 매수, 저 결과가 나와도 분할 매수로 하다가는 나중엔 정말 분할 매수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최악의 경우 물을 타야 할 대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표들뿐만이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어제 경고드렸던 대로 독일의 CPI는 9.3%가 나오면서 컨센서스인 9.0%를 넘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독일만 CPI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프랑스도 그렇고 스페인도 CPI가 두달 연속으로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표들이 또한번안 좋게 나오면서 S&P 500에 있어서 이러한 컨티뉴에이션 패턴은 결국 아래로 이렇게 방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항선을 깨고 떨어진다면 주가는 머지않아 3,900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유럽에서 높은 CPI를 기록해 주었듯이 중요한 지표는 CPI입니다. 그리고 CPI와 상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는 어제 발표되었던 ISM Price Paid Index로 과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 또한 마찬가지로 ISM Price Paid Index가 올라가면은 CPI도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서 51.3이라는 결과와 함께 강하게 ISM Price Paid Index가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 CPI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ISM Price Paid Index보다 조금 더 높은 성계를 보여주는 지표는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될 ISM Service Index로, ISM Service Index가 조금 더 밀접한 성계를 CPI와 보여준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 발표될 ISM Service Index마저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면 CPI가 높게 올라갈 확률은 더더욱 높아질 것인데, ISM Service Index 또한 구리와 성계를 갖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리가 먼저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ISM 서비스 인덱스 또한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관점에서 꾸준히 돈이 나온 대로 분할 매수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며, 특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혹은 3배 레버리지로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는 것은 리스크가 정말 크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데 기준이 될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 시간에 제공하고자 비싼 돈을 주고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던가 연준의 밸런스 상태 혹은 CPI에 대한 예측치 등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 매매 내역 혹은 월간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이메일이나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 분석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이 없는지라 편한 쪽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투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을 이어나가기에 앞서 테슬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날 테슬라에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올렸고, 그 영상 속에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차트를 이렇게 한 시간짜리로 늘려서 보면은 여기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약 조만간 19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Head and Shoulder 패턴 확정이니 조심한다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끝나고 지금 현재 주가는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190달러 이하로 가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Head and Shoulder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차트적 관점에서 봤을 때 150달러대까지 갭을 채우러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제가 150달러까지 갭을 채우러 간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150달러대까지 간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방심하고 믿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고 약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0달러대까지 갭을 채우러 갈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160달러대부터 분할 매수를 하던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주가가 150달러대까지 내려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할 매수를 해나가야지, 제가 150달러대까지 갭을 채워 나갈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150달러대 살 거야, 그런데 안 오면 너 탓이라고 하면은 투자의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150달러대까지 갭을 채우러 갈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맞춰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다가 150달러 이하로 돌파해 주면은 그때도 분할 매수를 하는 식으로 하던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알아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제가 매일매일 텔레그램에서 테슬라라던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업데이트해드리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게 된다면 그때도 인폼을 드리는데, 매일 시장의 상황을 감시하고 영상을 만드는 데도 시간이 부족한지라 영상으로 또 따로 테슬라를 매일 인폼드릴 계획은 없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ISM Price Paid Index가 발표가 되면서 10년 국채는 올라가게 되었고 4.25%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국채의 경우는 이렇게 3.9%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은 싼 고점으로 저항선을 뚫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뚫게 된다면 4.35%까지는 거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식보다 채권이 더 매력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돈이 주식에 머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채권 금리는 올라가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제가 매번 바라보고 있는 Fed Funds Future Rate 또한 올라오게 되었는데,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5.37%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이 사라진다는 시나리오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시나리오가 되었고, 결국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길게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데이터입니다. 다시 뒤돌아보면은 1월달에 보여준 랠리는 다시 한번 더 꿈과 희망이 가득 찬 투자들의 랠리였다고 봅니다. 저는 1월 내내 이러한 상승이 속임수이며 조심한다고 영상을 올렸고, 그러한 탓에 테슬라가 빠지고 있는 지금도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1월달에 구독자도 빠지고 덩달아서 조롱도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결국 주가가 데이터에 수렴해주든 데이터가 주가를 상으로 수렴해주든 어느 한 곳으로 수렴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경우는 데이터에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옵션 시장까지 커버하면서 일반적으로 보실 수 없는 데이터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에서 꾸준히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올린 것입니다. 물론 유튜브에 올리면 욕을 먹는데, 저를 서포트해주신 분들 상으로 올리면은 적어도 제가 욕을 먹진 않기 때문에 텔레그램에 제가 바라보는 모든 데이터를 다 쏟아붓습니다. 업치는 덮치격으로 고용지표 등도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추가로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러한 기간 동안에 포모하지 않고 현금을 잘 갖고 계신 분들 상으로는 이러한 컨티뉴에이션 패턴과 함께 바닥이 아래로 잡혔기 때문에 주식을 더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며칠 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내부자 정보 또한 제가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께서는 최근 내부자 매수 정보를 검색하시어 앞으로의 전략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